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.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르면 다음 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